어린 나이에 이렇게 연금을 준비했으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네. 하면서 거기에서 네. 좀더그 비중에 대한 부분들은 좀더 깊게 말씀 나누시면서 조정하면 되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네. 저희가 무엇인가 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네. 저희 은퇴 후 설계는 굉장히 좀 믿음직스럽지 않나. 그럼요. 그리고 뭐 매주 느끼는 거지만 은퇴 준비는 빨리 할수록 좋다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일단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그렇죠.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 나온 김에 프로그램 자랑 한번 할게요. 네. 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요. 네. 그 연금 복권에 목숨을 걸던 친구들이 다 이제 이쪽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렇죠. 좋네요. 이것만 해도 좀 대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행복한 은퇴를 보고 다 같이 한번 은퇴사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위원님 오늘은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개인연금이 어떤 거고 어떤 상품들이 있다는 것을 봤는데 이제부터는 개인연금이 어떤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우리가 이 준비된 연금을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용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연금 1탄 저희가 했을 때요. 네. 프로그램이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이해가 어느 정도 왔거든요. 맞아요. 사실 중간에 멘붕이 왔었죠. 그렇죠. 종류가 상당히 많아서요. 이 연금의 기본적인 구조 이것도 만만치 않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굉장히 좀 이해가 힘들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연금은 가장 쉽게 내가 돈 내서 돈 모으는 기간 네. 그다음에 내가 모은 돈을 받는 기간 네. 두 개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나이가 30살이에요. 네. 해서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어떤 보험 계약을 하냐면은 내가 매월 20만 원씩 10년 네. 동안 내겠다. 네. 그리고 그럼 그 40살 아닙니까? 네. 40살이 아니라 난 60살에 60에 은퇴할 테니까는 60살서부터 난 연금을 받겠다. 이런 계약을 맺었다라고 가정하죠. 네. 자, 그러면 내가 돈 내는 기간은 10년이죠. 그렇죠. 그다음 연금 받는 시기는 60년, 그러니까 30년 후인 60세 아닙니까? 네. 바로 이런 부분이 앞에 돈 내고 10년 동안 돈 내는 기간은 연금 납입 기간, 보험료 납입 기간. 네. 그다음에 돈은 내지 않는데 이 쌓여놓은 돈이 네. 그냥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계속 운영되는 기간. 네, 이거 운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 기간이에요. 이것을 제1보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 내가 이 연금을 타서 쓰고 진짜 혜택을 누리는 기간을 제2보험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1보험기간에 그런데 내가 만일 계약을 연금을 10년만 넣는 것이 아니라 네. 30년 동안 넣겠다. 이런 계약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1보험기간 자체가 길어지는 거죠. 아니죠. 그 자체가 보험료 납입 기간하고 똑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험료 납입 기간, 제1보험 기간, 제2보험 기간이 나뉜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네. 그리고 만일 그 운영하는 요 기간 동안에 네. 어떤 실적 배당형 상품을 운영했다, 펀드 같은, 그러면은 이건 변액 상품이 되는 거고요. 채권에 운영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 금리 연동형 상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더 이제 귀에 네, 쏙쏙 이제 들어오는 쉬워집니다.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운영 기간이나 뭐 제1보험 기간, 제2보험 기간, 물론 당연히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내가 제1보험 기간이, 제2보험 기간이, 그것은 내가 처음에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뭔가 하면은, 이 연금 받는 시기는, 내가 70세, 80세 받겠다고 했다, 이건 앞으로 당기면 됩니다. 네. 해서 내가 80세에 은퇴하려고 했는데, 아침 일찍서부터 은퇴하고 싶어, 그러면 한 60세에서 60세? 65세에서 받으면 되는데, 뒤로 늦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늦게 해놓는 게 좋겠네요.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90세 정도 해놨다가 예. 앞으로 땡기는 게. 예, 90세요? 몇 세까지 사시려고요? 저는 사실 은퇴 자체를 한 79세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대신에 네. 그렇게 늦추시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보험료 납입 기간 있죠? 그거 맞춰서 늦추면 안 됩니다. 보험료 내는 기간, 예를 들어서 내가 60세까지 내기로 했다. 그런데 90세 저기로 해놨는데 내가 55세에서부터 받겠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입 기간하고 겹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납입 기간이 끝난 다음부터 수령을 네. 할 수 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한 번에 일시납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달부터 연금을 또 수령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저희가 왕왕 볼 수 있거든요. 네네. 네, 이거 어떤 경우인가요? 말씀드린 대로 이 처음에 보험료를 나눠서 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가 여윳돈이 있을 때에는 한꺼번에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윳돈이 5천만 원 생겼다. 네. 그럼 5천만 원을 그냥 한꺼번에 넣어놓게 되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은 그 운영기간이 계속 길어지게 되는 부분이죠. 하고 난 다음에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 내가 연금으로 받겠다. 네. 이게 일시납의 개념이에요. 아. 납입 기간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내는 기간 자체를 일시납을 내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제 1납, 2납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1기간, 2기간에 따른 것만 좀 다른. 그렇습니다. 이동적으로. 저는 또 궁금한 게요. 네. 그렇다면 보험료를 뭐 매달 또박또박 내다가 더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고, 뭐 중도에 인출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상당히 또 복잡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과거의 연금 상품의 가장 커다란 그 약점이 뭐였냐면은 돈이 묶인다라는 거였어요. 네. 묶인다라는 거였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에 내가 그 적립해둔 돈을 일부를 꺼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중도 인출의 개념이고요. 네. 그런데 그 연금을 가입한 기본적인 목적은 노후 생활의 안정 때문에 가입한 거 아닙니까? 중간에 중도 인출을 했는데, 그럼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그 중간에 중도 인출한 것을 내가 다시 넣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 여유가 있으면 내가 여기서 추가로 더 넣을 수도 있어요. 네네. 이게 추가 납입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발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 같은 프리랜서에게는 굉장히 네. 도움이 되는 그러네요. 거죠. 저희가 규칙적으로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사람이면 자영업자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요. 그런 제도네요. 그렇습니다. 예. 하니까 그 상품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 연금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 원을 내기로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주에 설명드렸던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 네네. 말씀드린 대로 추가 납입 한도가 높을 수가 있으니까는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거 적절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을 때는 조금 더 많이 넣어놓고, 이것도 필요할 때는 좀 찾아 쓰기도 네네네. 하고, 또 여유가 생기면 다시 집어넣기도 하고. 네, 또 일반 급여 생활자들 네. 같은 경우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요. 회사에 따라서는 보너스가, 연말 또는 연초에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럼 대부분의 경우 이런 금액들을 1억, 2억이면 괜찮은데 많아야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해요. 네. 그냥 써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한 금액들 같은 경우에 추가 납입을 해두게 되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연금이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딱 묶어놔야 된다라는 그 의미와 요즘 네네. 이야기하는 연금 조금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연금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이제는 각 연금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활용 방법을 좀 살펴볼까요? 네, 활용 방법에 대한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어떤 부분인가? 이거 요즘 사실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즉시연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시연금이요? 예, 예. 네. 앞서 말씀하신 그 일시납과 거의 비슷한 유형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일시납은 내가 연금액을 한꺼번에 넣어놓고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연금을 네.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연세가 65세가 됐어요. 네. 그럼 기간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즉시연금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억의 노후자금이 있다. 그럼 이것을 내가 바로 연금사에다 그 보험사에다 넣는 겁니다. 네. 넣으면 그 다음 달서부터 연금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즉시나 예, 즉시연금이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기억나는데 네. 우리 위원님께서 사례를 들려주신 분이 계세요. 네. 그렇죠. 15억 갖고 계신데 부동산과 이제 주식에 손을 대서 한 3억 정도밖에 지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한 15억 정도 되는 거를 해서 연금으로 뭐 일시불로 넣는 다음에 연금을 받는 그런 방법을 하시는 게 제일 맞는 방법이었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체를 다 그렇게 넣는 건 또 그러니까는 네네. 거기서 중요한 것이 포트폴리오예요. 네. 일부는 그렇게 바로 다음 달서부터 정기적인 것이 나올 수 있는 것들로 가고, 또 일부는 또 다른 상품으로 가고 해서 네. 또 맞춰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은퇴의 제일 중요한 점은 네. 계속 얘기를 들으면 네. 들을수록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성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종신연금형은 또 종신연금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종신토록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금의 기본적인 구조는 내가 모아둔 돈을 적립금이라고 하거든. 이 네. 적립금을 나눠주는 거예요. 네. 내가 60살서부터 그 연금을 받겠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60살에 내가 1억의 적립금을 쌓아놨다. 그럼 이 1억을
원금하고 이자하고 나눠서 나눠주는 것이 기본적인 연금의 개념인데요. 자, 이 그 두 가지, 그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1억에 대한 것을 네. 10년 동안만 받겠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가지. 그러면은 1억에 대해서 10년 동안 받으면은 원금은 매년 얼마씩 받겠습니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씩이죠. 네. 그런데 1,000만 원만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자를 줘야 되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자 600만 원 붙었다라고 가정하면 1년에 1,600만 원씩 10년 동안 주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서 이건 10년 확정형이에요. 아, 그게 확정연금형.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게 확정연금형이고. 그 다음에 만일 내가 10년이 아니라 20년을 받기로 했다. 네. 이거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원금은 얼마 받겠습니까? 반으로 줄겠죠. 500만 원. 500만 원이죠. 1년에 500만 원씩 받고 여기에서 위로 이자가 붙겠죠. 이자. 한 300만 원씩 붙는다 그러면 800만 원씩 받게 되는 거예요. 아. 자, 그럼 여기에서 10년 확정형하고 20년 확정형하고 10년 같은 경우에는 매월 받는 게 많죠. 그렇죠. 네. 대신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짧잖아요. 예,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받을 게 없어진다. 그러니까요. 얘기예요. 아, 그럼 또 허무해지는데. 허무해지죠. 네. 예. 그런데 20년으로 가게 되면은 10년보단 길기는 하지만은 대신에 해마다 받는 게 작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확정연금형 상품이에요. 네. 네. 자, 반면에 종신연금형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내가 지금 받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받는 겁니다. 오. 죽을 때까지 받는 네.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억에 대해서 매월 그 매년 400만 원씩 받기로 했다. 네. 그럼 10년 후에도 400만 원, 20년 후, 30년, 40년 후, 50년 후에도 400만 원씩 계속. 그럼 내가 낸 원금보다 돈이 액수가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많을 수가 있죠. 대신에 미리 죽게 되면은 일찍 죽게 되면은 못 받는 거. 못 받는 거죠. 그거는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네. 어떤 부분에 대한 개념을 저기 했냐면은 지급보증형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어요. 네. 이건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앞서 저기로 내가 1억을 가지고 종신토록 받기로 했다. 네네. 종신토록 받기로 했다. 그런데 1억에 대한 그 매년 나오는 연금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하죠. 그러면은 500만 원씩 쭉 나오는데 1년에 내가 5년 만에 받다 죽었어요. 그럼 내가 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5, 25, 2,500. 2,500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럼 1억 적립금이 있는데 2,500은 너무 억울하죠. 그렇죠. 네. 7,500만 원이 사라진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이럴 때를 이제 대비해서 지급보증형이라는 것이 넣었는데. 그러니까 최저로 지급하는 기간을 정해놓는 거군요. 최저로 그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가 네. 있는데 20년 지급보증형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5년 만에 사망을 했으면 7,500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이 7,500만 원을 유족들한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년 지급보증형이다 그러면은 25년 남아있는 것을 유족들한테 주는 거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20년 지급보증형이라고 그랬을 때 내가 21년, 22년 쭉 살았어요. 네. 그때 그래도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와, 그럼 괜찮네요. 그렇다면 이게 네. 지금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저번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던 주택연금하고 비슷한 구조네요. 그렇죠. 똑같죠. 그렇죠. 예, 똑같죠. 받는 것에 대한 건 똑같습니다. 네. 한 가지 이게 약점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네. 약점이 또 있나요? 약점이 있죠. 뭔가 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해마다 500만 원씩 받는데 30년 후에도 500만 원을 받아요. 네. 하면 어떤 결과 나옵니까? 해마다 500만 원씩 받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안 됐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도 저는 30년의 물가 네. 확정연금형보다는 종신연금형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또 종신연금형이 아주 기가 막힌 게 하나 있는데요. 네. 해약이 안 돼요, 중도 연금. 아, 중도 해약이 안 되나요? 네. 왜냐하면 그걸 처음에 몇 살까지 산다는 것을 전제를 두고 계산한 거기 때문에 중간에 해약이 안 됩니다.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언제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이걸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가입은 뭐 언제든지 가입하면 되는 거고요. 네. 일반적인 상품 같은 게 45살에서부터는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45살. 네. 그러니까 그런데 받을 시기는 자기가 조절할 예, 수 있다.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근데 종신연금형 같은 경우는 받을 시기를 최대한 땡겨서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아닐까 싶어요. 대신 어떤 부분이냐? 받는 네. 액수가 잘 줄어들죠. 그렇죠. 금액이 줄어들겠죠. 요거 적절하게 잘 한번 이용하면 우리의 또 이 은퇴 후 생활이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내가 중도에 어떤 그 일이 있어서 목돈을 써야 될 때 전혀 손을 못 대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약점일 수도 있는데 전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바로 이것이 기본적인 그 연금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손대면 안 되는 손대면 게 안 되는 퇴직금이잖아요. 연금. 퇴직, 연금이에요. 네. 왜냐면 이건 내가 평생토록 받아야 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이건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하니까는
뭐 여러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무조건 종신연금형으로 선택해야 되고요. 그렇군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생명보험회사하고 손해보험회사 두 군데가 있는데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종신연금형이 없어요. 생명보험회사에서 있는 대신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확정연금형 금리가 조금 높습니다. 하니까는 이런 것을 적절하게 조화하게 되면은 아주 그 효율적으로 그러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한 10억이 있다고 네. 하면은 종신연금으로 한 4억 정도를 넣고 나머지 6억 정도는 다른 쪽으로 좀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뭐 그것은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10억이나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어쨌든. 지금 이제 연금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가 확정연금형이었고 두 번째가 종신연금형이에요. 네. 또 다른 종류가 있나요? 우리나라 분들이 자식 사랑이 아주 끔찍하죠. 그렇죠. 좀 유별나죠. 유별나죠. 하기 때문에 상속연금형이 있습니다. 이거 뭔가 하면은 자, 종신연금형도 상속이 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급보증 기간 안에만. 그렇죠. 네, 지급보증 기간 안에만. 그런데 이 상속연금형은 뭔가 하면은 1억의 그 적립금이 있으면은 이 1억을 연금으로 주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네. 원금은 안 주는 거예요. 이자만 연금으로 받는 겁니다. 이자만. 이자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원금은 자식들에게. 그렇죠. 해서 내가 사망했을 때 이것을 자식들한테 주는데, 상당히 멋진 것 같지만 이것도 약점이 있어요. 네. 내가 그 100살에 죽었습니다. 지금 1억이, 60세 그 지금 1억이 40년에 1억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맹점이 있네요. 맹점도 있고. 근데 이자만 갖고 사시려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많은 돈을 그쵸? 갖고 계신 분이. 좀 액수가 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자식들에게 물려줄 때 상속연금형 같은 경우는 세금도 좀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떤가요? 그 시점에서 또 계산해야죠. 그렇죠. 네. 상속세 당연히 그것은 그러면은요, 이 상속연금형의 뭐 좋은 점은 혹시 없을까요?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자만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원금 손 안 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이 있다 했을 때는 건 내가 쓸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연금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법으로 또 수령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어떤 방법들이 이렇게 다양한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상속형이건 상속연금형 같은 경우에 네. 정액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매년 500만 원씩 받기로 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500만 원 받는 거예요. 네. 말씀드린 대로 단점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물가 상승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이런 단점은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한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은 할증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할증형은 뭔가 하면은 같은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 받을 거 400만 원만 받는 겁니다. 처음 한 10년 또는 15년 동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물가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네. 한 80세 정도 됐을 때 그 600만 원씩 받는 이런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점점 늘어난다고 해서 할증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액형하고 지금 할증형을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으신 방법은? 그것은 그분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부분인데 네. 여유가 있다면 정액형보다 할증형이 낫죠. 네.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연금 자산 준비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60세가 됐을 때 지금 현재 봤을 때 60세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을 하나 준비를 하고요. 예. 그다음 또 하나 80세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준비해야 돼요. 아.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그 고령화 속도를 보면은 기본 100살은 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80세가 됐을 때 앞으로 20년 살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100살 된 시점에서는 그때서부터 연금 받는 거 또 준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120살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지급 시기에 따라서도 우리가 연금을 나눠서 또 준비를 해야 된다. 아주 필수적이에요. 진짜 마음이 또 급해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걸 더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네네네. 지금 알아본 뭐 정액형, 할증형 말고도 또 다른 수령 방식이 있나요? 부부형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도 그렇고 개인연금도 그렇고 남성분들이 가입자가 많아요. 여성분들보다. 네. 그런데 부부를 봤을 때 평균 수명이 여성분들이 7년이 더 많죠. 더 길잖아요. 남자, 여자 나이 차이 있죠. 하다 보면 여성분 혼자 살 나이가 보통 한 10년, 1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자 위주, 남자가 계약자고 남자가 그 연금을 받다가 남편이 사망하고 나면 부인은 받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를 대비해서 부부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대신에 배우자의 성별, 그다음에 배우자의 나이에 따라서 받는 연금 액수가 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잘 고려해서 연금을 받는 방법도 꼼꼼히 그렇죠.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야말로 좀 꼼꼼하게 나에게 네. 맞는 것을 정말 잘 맞춰서 맞아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근데 지난 이 8월 8일에 2012 세계 개편안에서 연금과 관련된 부분을 또 따로 정리를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부분인가요? 예, 네, 그 세제 개편안이 어떤 얘기인가 하면요. 네. 그 기획재정부에서 내년엔 세금을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미리 발표를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이 세제 개편안을 보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월 달에 그 정기 국회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그 네. 통과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몇 가지 보이는 것이 있는데 어떤 네. 부분들이 보이냐면 첫째는 네.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은 더 걷겠다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하나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고소득자,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세금을 좀 더 내고 예, 예. 그렇죠. 저소득은 좀 덜 내고 예, 예.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하니까 그 가장 커다란 부분이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부분인데요. 네.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넣어서 이자나 이런 소득이 있었을 때 1인당 그 1년에 4천만 원까지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종합과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 기준은 3천만 원으로 낮췄어요. 내년에 낮추겠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죠. 그다음에 즉시연금에 대한 부분에서 과세가 됐습니다. 즉시연금도 이제 세금을 과세를 내야 하겠다는 되는 거예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일부 그 자산가들 가운데에서 즉시연금을 조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을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100억을 즉시연금에 넣는 그런 케이스도 제가 봤습니다. 그럼 100억에 대해서 쉽게 5%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5억 아닙니까? 그렇죠. 월 따지면 4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4천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제가 예를 드린 겁니다. 네네. 4천만 원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거의 40%대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경우들이 나타나요.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법이 됐네요. 그 입장에서는 절세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어떻게 바꿔놨냐면은 그 확정형이나 상속형으로 갈 경우에는 15.4% 이자 소득세를 내게 하고요. 네. 종신형 연금으로 가져갈 때는 5.5%의 연금 소득세를 내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내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서부터. 네, 네. 그러니까 혹시 즉시연금에 대한 그 니즈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올 연말 되기 전에 가입하셔야 네. 됩니다. 소급 적용은 안 되니까요. 그러네요. 그렇군요. 네. 자, 그다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다음에는 그 연금 소득세가 5.5%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 5.5%를 받는 이 기준이 있어요. 네. 이 기준이 이제까지 어땠냐면은 국민연금 포함해서 1년에 받는 연금 소득이 6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고 이제까지 됐었는데 네. 이것을 어떻게 늘렸냐면은 국민연금 같은 그 공적연금 제외하고 연금 소득이 12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폭으로 늘어난 셈이네요. 확대가 된 부분이죠. 네. 어떤 정부의 의지가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연금 소득 세율인데요. 네. 5.5% 말씀드렸는데 그 5%에 그 0.5%는 주민세였거든요. 네네. 5%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제까지는 무조건 5%였는데 네. 앞으로는 50세 이상은 5%, 70세는 4%, 좀 더 80세 이상은 3%로 줄이겠다는 얘기. 차이를 준다는 거는. 예, 예. 그렇죠.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는 네. 얘기죠. 그다음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 앞서 말씀드린 연금 저축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까지 연금 저축은 어땠냐면은 연간 1200만 원까지 10년을 내야지 비과세였는데 지금 18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고요. 네. 납입 기간을 5년으로 줄였어요. 대신에 어떤 부분을 또 걸어놨냐면은 이 세금을 내지 않는 기준을 내가 연금을 받을 때 일시납이나 5년 이내로 그 연금 받는 기간을 네. 한꺼번에 받거나 5년 이내에 받게 되면은 그 가산세를 냈었는데 기타 소득세를 냈었는데 이것을 더 늘렸어요. 5년이 아니라 15년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연금처럼 쓰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인 연금의 의미에 충실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덜 떼겠다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네. 오늘도 이제 연금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종류 뭐 활용 방법, 수령 방법까지 쭉 알아봤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세제 개편안에 따라서도 어떤 연금을 가입할지 만약 즉시 연금이라면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역시 좀 많이 알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